여러분 안녕하세요. 곤충박사 SPC입니다.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나무에 붙어있는 참매미를 발견했습니다. 지금 참매미가 맞는 것 같고요.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말매미보다는 작습니다. 말매미는 진짜 제 검지손가락만 했습니다. 저는 말매미보다는 개인적으로 참매미를 더 좋아합니다. 제가 그럼 한번 참매미를 잡아보도록 할게요. 잡을 수 있을까요? 소리를 내는 거 보니까 수컷입니다. 자, 지금 잡았고요. 네, 완전히 말매미랑 다르게 생겼습니다. 말매미는 여기가 어두운 색인데 참매미는 여기가 밝은 색이네요. 지금 여기 말매미처럼 이렇게 그 수액을 빨아먹는 주둥이가 있습니다. 네, 이 녀석도 제가 한번 손 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아갈 수도 있는데 한번 도전해볼게요. 오! 이 녀석도 말매미처럼 제 손 위를 걷고 있습니다. 와, 이렇게 매미를 손 위에 올려가지고 걷게 하는 것도 하나의 또 추억이 되죠. 매미는 날아갈 때 오줌을 싸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. 오! 와, 지금 와, 오, 날아갔다가 지금 여기 위에 다시 붙었습니다. 오, 오줌은 안 쌌는데요. 지금 저기 위에 다시 붙었다가 또 날아갔나? 아, 지금 여기 붙었습니다. 지금 보호색이 꽤나 엄청나죠. 여러분, 오늘 이렇게 참매미를 소개해드렸는데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